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안북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바치신 불면무류의 로고와 위민 혼신의 자욱은 도안에 이르는 곳마다에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최 107 2018년 6월 29일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찾으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재치가 숭배어 있는 공장을 새세기 화장품 공업을 선도하는 본보기 공장으로 변모시키며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 때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혁명 사적과 윤혁을 통한 교양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이 사업이 모든 사업의 첫 공정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바로 거기에 생산 장성의 예비가 있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화신호주 화장품 공장에서는 연구사와 기술자 대려를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며 생산자 대중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게 한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화장품 생산을 튼튼한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 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화장품 산업을 생산과 과학기술이 밀접히 결합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나라 화장품 공업의 주요 방향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경의하는 총부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다녀가신 이후 새 제품 개발과 질갱신 사업을 힘있게 벌려서 20여 가지 새 제품과 50여 가지 질갱신된 제품들을 내놓았습니다. 일화 방지 물크림은 우리 기술자 연구사들이 국산화된 원료에 기초해서 만든 제품으로서 이번에 12월 15일 품질 메달을 받아안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 지도 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당의 용도 업적을 빛내기 위한 최중대 과제로 내세우고 생산 공정 현대화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 새 제품 개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송중앙기관 근로단체 일꾼들이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우리 혁명의 줄기찬 전진을 가속화하는 데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당정인의 제8기 제6차 전원회에 참가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강의적 보고를 직접 받아안고 정말 올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해의 투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까지 충성과 애국의 피와 땀으로 떠올린 귀중한 성과들이 올해는 기획 완수로 이어지는가, 이어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달려있다고 볼때 정말 올해의 투쟁이 시작부터 잡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가 집행해야 될 구체적인 계획들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세우고 생산 현장에 내려가서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함께 풀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 보고에서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 지표들과 12개 중요 과제들을 기본 관역으로 정해주시고 그 점령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전력공업 부문에서 생산을 안정적으로 장성시키는 데서 나서는 과학과 방도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 전력공업 부문의 일꾼들은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1960년대, 1970년대 투쟁 정신으로 전국의 맨 앞장에 설 열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는 데서 우리 과학연구 부분이 맡고 있는 몫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력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우리 과학연구 부분이 실제적인 견인기적 역할을 수행하자면 한 가지라도 똑똑한 과학연구 성과를 내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국가통합전력관리 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비하고 각지 발전소들의 생산 효율을 높이며 전력의 도중 손실을 줄이는 문제를 비롯하여 방대한 연구 과제들을 선정하고 그 수령을 위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식께서 이번 당중앙인의 전원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를 자자하고 새기면서 나라의 마다들 공업인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이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무겁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올해를 국가경제발전이 큰 걸음을 내신 해로 규정하고 올해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수행할 경제지표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었습니다. 지금 서울의 모든 일꾼들은 전원의 사상에 철저히 립박해서 당이 제시한 철강제 생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작전안을 면밀히 세우는 동시에 준비보강 전략 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방도를 찾는 데 중심을 두고 작전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겨안고 사상계양단체의 사명과 임에 맞게 유명인들에 대한 사상계양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유명인수 선동대 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를 위대한 전환위해 경력의 해로 빛내는데 자신들이 조금이나마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당의 용도 따라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철석의 신념을 안고 지금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두 높은 신심과 락관이 넘치어 새해의 첫 진군 거폭을 힘있게 내싶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소식을 무한한 격동 속에 접한 순천 석회석광산의 노동계급이 4일 30만산 대발파로 뜻깊은 올해 첫 대발파의 장편 대성을 올렸습니다. 발파! 광산에서는 오늘 대발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 기술실무적 대책을 면밀하게 세웠고 또 현행 생산과 전망 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채굴 계단을 형성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번 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 해서 올해 1.4분기 생산 도대를 구축하는 데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송진군 길에서 또 하나의 노력적 성과를 마련한 이곳 광산의 광부들은 지금 운광 작업에 용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전력 생산을 종성하기 위해서 분발에 나섰습니다. 경리하는 청지서동지께서는 이번 전원회에서 과학기술 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 때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발전소의 기술을 책임진 일꾼으로서 자기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 4.15 기술혁신 결격 때 활동을 조금 벌려서 많은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한 귀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에도 그 경험을 조금 살려가지고 보이라의 연쇄율을 높이게 한 사업과 기술 경제적 지표들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술자 기능원들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충남 비례연합기업소의 노동계급도 한 사람같이 떨쳐나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투쟁 목표 달성과 새로 제시된 전망가지 수행에 총 매진하자 이것이 우리 중남동 계급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바로 이 심정을 담아서 지금 저렇게 새해 첫 비료가 깡깡 출하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새해의 진군 버폭을 힘차게 내딛고 있는 속에 평양시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에는 계획실현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세 번째 해인 올해의 농업생산 목표 수행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대동강구역과 평천구역, 모란봉구역을 비롯해서 시 안의 각 구역, 군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4일 하루 동안에만도 2만여 톤의 고름을 마련해서 시 안의 많은 농장들에 집중 수송했습니다. 한편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수백 톤의 질 좋은 고름을 장만해가지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 업적이 뜨겁게 기들어 있는 명촌군 신암농장 청년 분주원들을 찾아 새해 농사 차비에 떨쳐나선 그들을 힘있게 고매주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당중왕열이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안고 첫 진군법폭을 힘차게 내집고 있는 속에 송중앙기관들에서 천리맞이 강렬합기업소에 대한 파철 집중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야말로 우리 금속공업 부문이 자립경제 발전에 강력한 견인기가 돼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오늘 치육송, 전력공업선을 비롯한 수십 개 송중앙기관들과 공장기업소들에서 애국의 마음을 안고 마련한 수백 톤의 파철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집중수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립경제의 쌍기둥을 옥척으로 세워줄 것을 부탁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4일 현재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6,629만여 명, 사망자는 670만 2,4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어린이 감염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만도 4만 8천여 명의 어린이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어린이 감염자 수가 녹주일째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도 16만여 명의 어린이 감염자가 확인됐는데 이것은 그 전달에 비해서 약 30% 늘어난 것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대류행병이 발생한 이래 미국에서 확진된 어린이 감염자 수는 약 1,52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돌림감기 환자 수도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 질병통제센터가 밝힌 데 의하면 이번 돌림감기 계절에 들어와 입원 환자 수는 21만 명, 사망자 수는 1만 3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서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 지배종으로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은 BF.7과 BA.5.2라고 합니다. 해당 보건기관은 현재 국내에서 이 두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80%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어느 한 나라의 보건 전문가들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자를 통해서도 옮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 후 사망한 사람들의 몸에 17일 동안 남아있으며 감염력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뒤륵기에의 소부지역에 위치한 어느 한 식당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취사용 가스통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데 있다고 합니다. 사고로 7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야생마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이 나라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야생마의 서식지가 심히 파괴됐으며 그로 인해서 야생마의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야생동물보호단체는 야생마의 마리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난 2년간 보호구를 새로 꾸리고 300여 마리의 야생말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